안녕하세요. 제안농원입니다. 강아지에 이어 제안농원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 언제 태어났는지를 모르는 아기 토끼 4마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. 지난 8월에 시장에서 사온 토끼가 두 마리가 이렇게 노는 모습을 가끔 봤는데 어제 건초를 주다가 이번에 아기 토끼를 발견했습니다. 처음에는 두 마리만 돌아다녀서 흰색, 회색 한 마리씩으로 두 마리인 줄 알았습니다. 손바닥보다도 작고 얼마나 귀여운지 겁이 많아서 얼굴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네요. 딸아이가 본 게 회색 두 마리를 보았다고 하여 다음날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. 회색 두 마리, 흰색 두 마리로 총 네 마리였습니다. 귀여운 아기 토끼가 추운 겨울 한파를 무사히 지내야 할 텐데요. 건초를 많이 가져와서 두텁게 덮어주고 있습니다. 따뜻한 겨울을 나기 바라봅니다. 한편으로는 호주 토끼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서 토끼가 엄청 늘어날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.